완료 진행 시제입니다. 완료 진행 시제는 전부터 이어진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료 진행 시제의 형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현재 완료 진행은 have 혹은 has been ing, 과거 완료 진행 had been ing, 미래 완료 진행 will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 시제 보세요. 기준점이 현재입니다. 전부터 행동이 기준점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과거 완료 진행은 기준점이 과거, 미래 완료 진행은 기준점이 미래입니다. 'He has been standing on the corner all day. All day, 하루 종일. 그는 하루 종일 구석에 서 있다. 계속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계속 서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서 있습니다. 'I've been learning regular verbs. Regular, 불규칙한이라는 뜻이죠. Verb, 동사입니다. 불규칙 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불규칙 동사를 계속 공부하고 있다. 배우고 있다. 계속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죠. 과거 완료 진행 시제입니다. I had been waiting about an hour when I came. 그가 왔을 때 기준점이 과거입니다. 한 시간 정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계속의 의미가 강조됩니다. 'Up to that time, I had been studying without any definite object.' 'Up to that time, 그때까지, up은 그때까지, to that time,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definite, 명확한 object, 목표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어떤 명확한 목표도 없이 계속 공부하고 있었다. 계속, 기준점은 that time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때까지, 그 이전부터 그때까지 계속, 그래서 과거 완료 진행시제가 쓰였습니다. 미래 완료 진행시제입니다. 'It'll have been snowing for 3 days unless it stops tomorrow.' 눈이 내일 그치지 않으면 기준점이 tomorrow입니다. 내일이죠? 눈이 3일 동안 내리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즉, 눈이 계속해서 3일 동안 내리게 되는 셈이 될 것이다. 계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 완료 진행. 'She will have been doing a homework for 10 hours at midnight.' midnight, 자정을 말하죠. 자정이 되면 그녀는 10시간 동안 그녀의 숙제를 하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계속 하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계속이 들어가죠. 그래서 미래 완료 진행.